그동안 눈여겨왔던 인연들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들, 썸을 타는 온기로 많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도령님.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네. 루돌프 머리띠 쓰셨나 봐요. 네,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봤는데 괜찮나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네. 맞이해서 이제 솔로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바로 이제 솔로를 탈출할 수 있을지. 솔로를? 이 네. 크리스마스에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을지. 요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몇 월 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수리적으로 이제 신점을 쳐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달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음력 기준이고요. 이제 세 가지 달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2023년 개묘년 솔로 탈출할 수 있는 대망의 첫 번째 달은요.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으로 3월 달에 속하신 분들, 음력 3월 달에 속하신 분들은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소개팅을 좀 받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볼래 저렇게 만나볼래 하는 형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5반기를 뽑아보니까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뭐 잠깐 내가 그냥 그런 느낌? 아 그래도 나도 소개팅 받고 있다. 그럼 뭐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네 하는 그런 자존감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소개팅들이 딱 주선이 되면은 그냥 많이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스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 하시니까 한 네다섯 번 나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한두 번 정도는 참고하셔서 솔로 탈출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음력으로 9월 달에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9월 달에 행하시는 분들은 솔로로 탈출을 하시는데 이게 일단은 썸을 타는 운기로 많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썸이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하고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한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디로 가야 솔로를 탈출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썸을 타다가 이때 뭔가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아가지고 사귀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연말은 지나고 연초 정도는 되었을 때 양력 기준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하고 나서 사귀는 게 좋지 요때 사귀는 거는 올해 만날 수 있는 운기가 아니긴 해요. 사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수라서 그래서 9월 달에 생일에 준하시는 분들 지금 연말에 썸을 타고 있다 잘 되고 싶으시면은 해를 넘기고 사겨라 그것만 준비하신다면은 음력 9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두구두구두구 해서 음력 12월 달에 생일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자, 음력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수가 드는 건 아니에요. 뭐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뭐 헌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동안 눈여겨왔던 인연들 있죠.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들한테 크리스마스 날 뭐 하세요? 뭐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인연수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뭔가 썸을 타고 있는 분들한테는 확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나는 주변에 그런 인연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잘 찾아보시면 생각지도 않게 눈에 띄는 인연이 들어온다거나 누군가 나한테 뭔가 대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음력 12월 달에 해가 세다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높은 확률로 오늘 말씀드린 월 중에 솔로를 안타깝게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천국 같은 솔로를 안타깝게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띠, 3월, 9월, 12월에 음력에 행하는 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뭐 솔로를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커플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인연이 오면은 그 오는 인연을 소중히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만나면은 또 내가 소중히 하는 만큼 또 다음 인연이든 다다음 인연이든 뭐 지금 만나고 인연이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말고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하루를 만나더라도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는 게 참 승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연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요. 2024년 갑진년은 더더욱 따뜻한 해가 되기를 하늘 두릅니다.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